한국 타이어 화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역구와 정치권에서도 해당 기업의 더디고 무책임한 입장을 지적하며 빠른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앞. 최춘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피켓에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보상과 사후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측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약속을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사주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하고 피해 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좀 밝혀야 된다.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런 것이 아직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주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송하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빠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로 놀란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 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타이어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책임 공방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현장을 다녀보면서 소상공인들이 땀 대신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덕구 지역 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요 창출이 필요합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 그로부터 167일 후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현장을 찾아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사고 수습과 보상을 발빠르게 발표하고 처리했던 현대아울렛과는 다르게 한국 타이어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사과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자살을 홍보하는 게시물만 가득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했던 물청소와 운동장 모래교체 작업 등 환경 정화 활동만 게시해놨습니다. 화재 피해 접수만 천여 건에 달하지만 보상 절차는 더딘 상황. 사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 건 지난 3월 27일. 피해 보상도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며 증빙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직접 듣고 의견을 듣고 또 결집시켜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피해 보상, 그리고 사후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무한 책임을 이렇게 지겠다는 로드맵을 좀 미리 좀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해야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회사에 더욱 강력하게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이 구속되고 3일 후 발생한 화재. 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 속 공장 주변에는 지체되는 피해 보상과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담긴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 이전이라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지역사회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화재에 대한 생산 공장을 사루이 복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기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해서도 희생이 있는 특단의 결정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1979년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공장으로 대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2014년에 발생한 화재 때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어 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